Cause you're different from another girl. Only one of you, you, you. 내리게 제 사람 너라는 거래잖아. Only one of you, you, you. 오직 너로 인해 내 우주가 빛이 나. Only one of you. 나의 별이 되죠. 불리한 오브만의 색깔이 뭐라고 생각해 너희들은? 조금 더 성숙하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대에서의 저희 모습과 무대 밖에서의 저희 모습이 딱 확실하기 때문에 현실 남친 돌. 그래 현실 남친 돌. I don't give a shit what they think about us. Yeah, 같이 적셔 맘대로 취해도 돼. Yeah, yeah, 지도가 필요해 찾고 있어 Savannah. 리 아이스티? 야 그거 재미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팬분들의 마음을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뭐를 더 좋아하시는지. 데이트하기? 데이트하기? 만약에 네. 내가 큰맘 먹고 지금 야 니네 연애해 오케이 딱 하면은 야 니네 연애해 오케이 딱 하면은 너 현실 남친도 컨셉을 잘 살릴 수만 있다면 연애 오케이 연애해 자리 마련해 준다 내가 진짜 진짜로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근데 두세 번째 네다섯 번째 이제 일곱 여덟 번째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제 아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부사장님 저희를 정말 잘 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맞으실까 했죠. 제가 뭐 팬분들하고 소통할 때나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애 같은 게 음악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를 알고 계셔서 허용을 해주신 건가 싶기도 하고. 주선을 해주신다니까 부사장님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대망의 그날이 왔습니다. 이야. 네. 나 진짜 이렇게 빨리 잡아주실 줄 몰랐어, 진짜로. 우리가 일곱 명이잖아. 네. 일곱 분이 오시는 건가, 그러면?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단 말이야. 다섯 분이 오시고 두 명 아, 우리끼리 데이트할 수 있는 거지. 모르지. 또 한 분이 오셔서 갈갈 1대1만 1대1 1대1 데이트하고 1대1만 하고 나머지 여섯 명은 그냥 관전 관전인 거야. 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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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했다. 관전 열심히 하고 관전 형은 데이트할게. 근데 규빈이 형이 이제 만약 여자분이 오셨다. 규빈이 형. 네. 아 빅살이 난다고? 빅살이 빅살이 말 안 하다가 긴장했을 때 식사하셨어요? 긴장했을 때 식사하셨어요? 오! 이거 너무 해난 거 아니에요? 나는 약간 막상 오시면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아. 나도 약간 물음표 세 개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나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아. 근데 네. 언제 오시지? 네. 언제 오시지? 시션이 왔어요. 읽어주세요. 올리언 오브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한 명의 여성분과 멋진 하루를 보내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 멤버 한 명씩 돌아가며 여성분과 10분 동안 첫 만남을 가지려 합니다. 10분 동안? 멤버분들은 첫 만남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아이고 떨리네.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아 그러면 1등이 정해주자. 아, 1등이 정해주자 그럼. 네, 1등이 다 정해주자. 좋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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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됐어 안내는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 꼴등 너 꼴등 나 규빈이 형 1등 한 거 그래. 처음 봐 그럼 밀 1번 규빈 2번 3번 리에 4번 라인 5번 러브. 러브 6번 준지 7번 유정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일단 좀
분위기가 어색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멤버들 다 만나야 되는데. 아, 그래서 네. 오히려 처음에 하면 좀 긴장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중반부쯤엔 이제 좀 더 멤버들이 얘기를 하면은 긴장이 좀 더 풀려서 저희랑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중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번을 했어요. 와, 여러분들 편하게 아, 얘기하시라고. 네. 아, 진짜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4번 굉장히 좋습니다. 와, 근데 누가 나오실까? 아, 나 긴장돼. 여성분 거의 오셨다고 하거든요. 와, 2층으로 입구에서 대기하실게요. 아, 근데 약간 이렇게 지금 갑자기? 약간 사실 이렇게 갑자기? 무릎표 세 개가 딱 나왔어요.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네. 화장실 좀 벽 화장실 저도 거울 있는 사람 화장실. 거울 있는 사람 연습실에 막 뭐 놔두고 왔다 아 빨리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1번이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출발하세요 저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4층으로 오셨네 네, 일단 갑시다 앞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네, 가야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델루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 믿어. 네가 날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 네. 딱 처음 만났을 때 와,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제가 자주 보던 드라마에서 연기자 활동을 하시던 분이시니까 TV로만 봤던 분이 제 앞에 서니까 되게 당황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보자마자 알았는데 제가 요새 자주 보는 드라마 있거든요. 네, 호텔 델 루나. 호텔 델 루나 보셨어요? 네. 네,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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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이가? 21살입니다. 아, 21살? 네, 99년생. 제가 더 많네요. 어? 혹시 나이가? 저 23살. 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자, 알을 못 마시는데. 네? 못 마신다고요? 네. 근데 오늘은 한번 도전. 이상형이 딱히 이상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저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상형 어떻게? 저는 좀 웃긴 사람을 좋아해요. 아, 저 또 한 웃기만 하죠. 개인기 같은 거. 개인기요? 네. 제가. 귀여움을 좀 많이 어필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귀여움이 네. 개인기다? 네. 빨리 와, 미리 기다리잖아. 내 얼굴 보고 참아. 귀여운 거 별로. 귀여운 거? 네, 귀여운 거 좋아하시나요? 전 동물만 귀여우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동물만? 아, 동물만 귀여우면? 아, 저 귀여운 거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아, 저 귀여운 거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아, 좋아해요? 네. 아, 솔직히 편하진 않지만 앞으로 좀 네,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누나니까, 누나니까. 아,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어 버렸다요. 평소에 하는 취미나 좋아하는 거?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요. 아, 컴퓨터 게임이요? 아, 좋아하시나요? 네, 저 완전 좋아해요. 그럼 좋아하세요. 아, 네. 그럼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네. 저희 올리오노브를
아셨어요? 알죠. 아 진짜요? 네.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떤 노래가 있는지? 하바나. 아, 뮤직비디오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감명. 불 이렇게 팍 하고. 그분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죠. 그럼 자동차. 아 그것도 제가 아니에요. 네. 맛이 참 좋네요. 아메리카노 왜 못 드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 이건 좀 TMI인데 엄마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 어린 마음에 네 엄마 보고 있어? 나 말 잘 듣는 아들이다. 네. 아 네, 벌써요? 네. 처음에 긴장도 많이 하고 떨렸었는데 좀 처음 미팅을 하고 난 후부터 되게 설렘이 좀 가득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마 멤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걸 모르시지 않을까요? 와, 멤버들 걱정 말아요. 제가 열심히 보고 있을게요. 완전 열심히 하고 완전 형은 데이트할게. 오 디드 하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세리. 네 안녕하세요. 맞아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 아 그래요? 네. 네 앉아 앉으세요. 아 네. 긴장 안 할 거라고 하고 왔는데 좀 긴장이 되네요. 와, 저도 저렇게 말이 더듬더듬 거렸었는데 아, 민망하네요. 아니, 이게 제가 식사를 안 하셨으면은 나중에 제가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싶은데 아, 네. 네. 제가 그 저작권이 좀 들어와가지고 네, 좀 사려고 합니다. 네, 4천 정도 들어왔는데 네, 4천 원이거든요. 아,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요? 네. 실제로도 성적표나 뭐 이런 걸 위조를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 한 번도 안 해봤죠. 아 진짜요? 네. 저는 해본 적 있어요. 진짜요? 네. 저는 그거 부모님 사인 받아오라고 하는 거 요즘에 되게 완전 그거잖아요. 네?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루키 아니다 블루칩. 뭐라 해야 돼요? 숨은 보석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 당당하게 얘기하고 왔는데 아 너무 긴장한 점? 긴장을 해서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도 다 못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온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 근데 딱 능숙하게 딱 했어야 되는데 이거. 와 아, 못됐네. 다음 타자가 리 형이잖아요. 리 형 어떨 것 같아요? 걔는 나보다 못해.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제가 네, 네. 처음이어가지고 어떠세요? 지금까지 멤버들 만나봤는데 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색하지 않게. 아, 죄송합니다. 아주 잘 해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떤 거를 뭐 좋아하세요? 취미라든지? 저 취미가 컴퓨터 게임. 아 진짜요? 하는 거. 어떤 거? 그라운드. 아 진짜요? 아 제가 그걸 못하네요. 제가 그런 거 하면 또 어지러워가지고. 아 이 공통점을 찾아야 돼.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저 강아지. 아우 저 고양이를.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저는 치킨. 치킨은 안 좋아해가지고.
낮이랑 밤 중에 어떤 게 좀 더 좋아요? 밤이 좋긴 하죠. 특히 비 오는 날 근데 야경 보는 거는 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이제 비 오는 날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남이잖아요. 게다가 저희는 멤버 한 명 한 명씩이지만 그분 이제 일곱 명을 다 만나야 되니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도 저랑 다 비껴나가시더라고요. 일부러 피해가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원래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약간 네. 비 오는 날에 집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노래 듣는 거를 좋아해요. 아, 노래 듣는 거 좋아하세요? 혹시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전 팝송 많이 들어요. 아, 팝송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팝송 많이 들으세요? 네, 막 즐겨 듣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노래 팝송 중에 좋아하시나요? 전 찰리푸스 아, 그거 되게 많이 좋아해가지고. 저 찰리푸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예전에 데뷔 쇼케이스 때 롤모델을 얘기했을 때 제가 찰리푸스님의 약간 미성이 되게 마음에 들다 해서 제가 찰리푸스님을 했고. 그래도 리에 형은 말을 끊기지 않고 계속 질문이나 이런 걸 해서 되게 대화가 자연스러운데요, 대화가? 혹시 노래 한 곡 불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찰리푸스.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죄송해요. 제가 평가보다 더 떨려요, 저 지금. 평가가 또 저 방송 무대에서도 이렇게까지 안 떨었거든요. 편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자, 해볼게요.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I'm only one call away 오. 제가 이산님 앞에서도 이렇게 안 들거든요. 혹시 이상형이 있으세요? 웃긴 사람을 좋아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혹시 이상형이? 저는 일단은 사람이 좀 인품이 좋은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그리고 약간 좀 귀여우신 여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아 너무 이거 예 이빨 이빨린 소리여서 되게 좋습니다. 대본 같은데?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아, 좋으세요.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떠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 나중에 가니까 리에 형이 좀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같아요. 긴장되세요? 안 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보통 수전증이 있으면 공중에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떨리잖아요. 근데 나인이는 좀 붙어있는데 이렇게 떨려요. 이거 유전인데 이거 가지고 아씨 이거 네 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나랑 똑같은 질문 했으면은 너무 예쁘셔서 긴장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그 사이에 나인이가 왔습니다. 잘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창이 있습니다. 저는 나인이라고 하고요. 나인은 네. 21살. 아, 그래요? 네. 저는 박윤아고요. 네네. 23살입니다. 23살, 네. 아, 누나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확실히 요즘 대세 배우시다 보니까 진짜 멤버들이, 모르는 멤버들이 없어.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듣고 나서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드라마를 진짜 안 보시나 봐요. 제가 사실 TV를 잘 못 봐가지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세요? 네, 요즘에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가서. TV 안 보신다. 어떤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요? 네. 지금 나인이 모습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게 평소 같지가 않아. 내 진짜 긴장 많이 했다. 나인이. 나랑 비슷하게 끊기는 거 같아.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형들이랑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계획했던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반의 반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부사장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어려워. 아, 그러게. 음악! 안녕하세요. 브라우니 하나만 주세요. 네. 아, 약간 긴장이 좀 되네요. 브라운이 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좀 늦으셨네요. 아,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분 동안 제가 좀 당 떨어질까 봐 또 브라우니를. 아, 브라우니 별로 안 좋아하는. 아? 별로 안 좋아하는. 아, 진짜 안 좋아하세요? 네. 아, 그거 큰일인데. 그럴 줄 알고 이거는 여기 스태프분들 드시라고 놔두고. 네. 일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 러브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배우 박윤아라고 합니다. 아, 잘. 일단 앉을까요? 아, 네. 네. 브라우니 진짜 안 좋아하세요? 네. 오. 선생님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인데 제가 시간까지 써고 하면서 지금. 아, 그래요? 아, 이것 때문에 늦으신 거예요? 한 네네. 시간 동안? 한 시간이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좀 서툴렀네요. 그럴 수 있죠. 예, 또 아니 제가 사실 또 잘 보이려고 또 꾸미고 오다 보니까. 네. 아, 오늘도 머리 그거 하신 거예요? 아, 네, 네. 아,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비싸게 두고 있는데? 아니, 아니. 맛이라도 좀. 아, 괜찮아. 정말 안 드세요. 좋아하세요? 아. 제가 한번 네. 한번 먹어보세요. 제가 저도 솔직히 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드시고 한번 알려주세요. 아, 네. 근데 안 드실 거예요? 후회하실 텐데? 괜찮아요. 진짜 맛있는데? 아, 괜찮아요. 그냥 뭔가 여성분을 만나면 뭐라도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내 러브는 그냥 가만히. 안 먹어요? 맛있는데. 이게 또 러브 형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혹시 저인 거 아셨어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실망하신 거 같은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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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너무 너무 놀랬어요. 너무 실망해서. 아니요, 놀랬어요. 아니 아니.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게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카메라에 이거 나중에 모니터링 하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오늘 끝나고 이제 뭐 집 가요. 아, 집 가요. 음료 안 드세요? 먹고 있는데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또 차올라요. 아, 저 위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한 명씩 가다 보면 계속 한 잔씩 드시다 보면 총 7잔인데 배부르시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뭐 드시고 싶. 사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카드를 안 들고 왔는데. 아, 어떡하지? 아, 제가 목이 안 말라가지고. 물이라도. 아, 괜찮습니다. 좀 목이 안 말라가지고.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 지금 약간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 너무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왜요? 아, 제가요. 좀 되게 차분한 이미지로 가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아니. 아, 네.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원래 처음 만난 자리에 있어서 서먹서먹 하니까. 그쵸, 그쵸. 네. 저만 편한가요? 아니요, 저도 편해요. 그쵸? 편해졌어요. 네, 다행입니다. 좋은 것 같네요. 아, 매 순간이 좋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연애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다가 몸속에 이제 숨어있던 그런 설렘들이 깨어나는 느낌이랄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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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와, 진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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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진짜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게 조금 좋네요, 지금. 아, 그래요? 뭔가 막상 이렇게 내려오니까 차분해졌어요. 커피는 뭐 마시고 있으신가요? 저 아요. 한번 마시세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아, 많이 마셔가지고. 아 많이 마셨어요? 네. 이만큼 마셨는데. 아 많이 마셨는데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아세요? 네, 다 올라갔어요. 뜨거운 거였나요? 뜨거운 거였나요? 아니요, 얼음이라니까요. 아 얼음이었어요? 뜨거운 거였나요? 아니요, 얼음이라니까요. 와, 와, 저거 뭐 뜻인지 알지? 알지, 알지. 한 입만 달라는 거죠? 한 입만 달라는 거죠. 얼음이 다 녹아서 올라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얼음 더 떠다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딱 안 쓰고 적당해가지고 주중식 하신가요, 혹시? 계속 이 얘기만 하시는데. 혹시 식사하셨어요? 저 식사는 네, 하고 왔어요. 하셨구나. 식사하러 가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네. 주로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닭발이랑. 아, 닭발 좋아하세요? 네, 순대국밥 좋아해요. 오, 저도 무뼈 닭발 좋아해요. 무뼈 국물 닭발을 좋아해요. 아, 무뼈 국물 닭발도 네. 좋아해요, 저. 아, 그래요? 혹시 음식 뭐 좋아하세요? 저는 짜장면 좋아해요. 저는 짜장면 좋아해요. 방금까지 목표 국물 닭발 좋아하신다고. 네, 짜장면은 더 좋아하죠. 네, 오늘부터 목표 국물 닭발을 더 좋아해 보려고요. 미안해요. 아유. 대화가 잘 이어지는데 준지랑 저렇게 대화 이렇게 수월하게 잘. 저는 평소에 대화 많이 하잖아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다 끝낸 스타일인데 여기는 좀 다르네요. 계속 이어가는. 아, 그 제가 좀 들었는데 네. 춤을 잘 추신다고 들었거든요. 춤 전공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되게 춤을 좋아해요. 아, 진짜요? 혹시 춤 좋아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춤을 전공했었어요. 아, 네. 무슨 춤 전공하셨나요? 저 걸스 힙합이요. 알지 마.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럼 뭔가 재밌겠다라고. 네. 뭐 정말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저랑 쳐주신다면 그건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뭔가 하나하나라도 맞추시려는 그런 노력이 보여져가지고 감사했어요. 박수. 현재 1등. 네. 얘기 되게 잘하던데. 왜 나랑 그렇게 얘기 안 해줘? 제 취미 아십니까? 취미요? 음악 듣기요. 어, 땡. 규빈 형 취미 알아요? 노래 듣기. 땡. 땡. 제 취미 아세요? 제 취미? 나한테 맞기. 아이고야. 카메라죠 이거. 이게 진짜 이런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 얼굴이 홍당무가 되셨어. 당황스럽네요. 저희 둘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오호. 유정이 형도 몰랐네 사실은. 난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말 하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든 물어봐봐. 뭐든. 그러면은 이 10분에 너랑 나랑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거야? 소개팅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상황극 대답하면 돼요? 네, 상황 한번 해볼까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 저 올리온 오브 되게 잘. 아, 대표 노래 하나만 딱 불러주신다면? 사바나. 사바나, 네. 한 소절. 보고. 내 사바나 내 사바나. 두 손이 아니에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맹수의 눈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요. 사바나. 사바나. 이거 맞나? 맞습니다.
근데 좀 쌀쌀하다. 이거 나를 내가 좀 올려줄게, 그럼. 저게 다 하시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팔이 길기 때문에. 오.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괜찮네. 친구라서 솔직히 그냥 참아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직접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닫아줄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걔가 그런 면이 있었구나 생각했을 정도로 다시 봤네요. 오늘 또 이렇게 비 온다고 우비 같은 우비 아닌데 입고 오셨네요. 옷지적을 이렇게 아니 잘 어울리셔가지고 저는 어때요? 저 되게 약간 좀 오늘 그냥 한번 벌려보세요. 오늘 좀 훈훈하게 가오리 갖고 되게 좋아. 훈훈하게 가오리 갖고 되게 좋아. 되게 멋있는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네.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보셨나봐요. 네, 처음에 여섯 번 했거든요. 아, 여섯 번? 네. 그럼 다 마음에 안 드셨어요? 예? 다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니요. 저 혼자 저기서 한 시간 동안 기다렸거든요. 저 네 시간 기다렸어요. 아세요? 어떤 분 죄송하다고 브라우니 사오셨는데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만납시다. 다음 장소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제 분량을 지켜주세요.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서 잘 꼴찌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 친한 친구니까 서로 진지한 모습이 너무 웃겨서 서로 막 웃기도 하고 제대로 이렇게 감정도 못 잡아가지고 좀 장난식처럼 보이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선배님 잘 가셨나요? 아니요, 잘 못했습니다. 속상해요. 아쉬워요. 한번만 더 하면 진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희 다 못했으니까요. 기억도 안 나 사실. 너무 정신도 없고 막 머리가 백지가 돼가지고. 다음 이어질 데이트는 바로 중심 데이트. 헐 대박. 데이트는 7명 중 단 한 분만이 함께. 와우. 혹시 유나님과 하나요? 그러면은 누구랑 누구랑 하죠? 왔어요? 준지? 우리랑 얘기할 때는 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 적이 없잖아. 근데 엄청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를 잘 하더라고. 술술 이어나갔어. 그 소리 되게 좋아. 아니요. 주로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닭발이랑 저도 묵뼈 닭발 좋아해요. 같이 한번 추고 싶은 그런 난 반전으로 유정일 씨. 유정? 왜냐면 아까 에어컨. 에어컨을 껐어. 근데 좀 쌀쌀하다. 에어컨 이거 나를 내가 좀 올려줄게. 릴리 카페 데이트를 하는 동안 네. 여러분의 배려심 지수를 체크했습니다. 아, 좀 춥네 여기가. 되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셨는데 좀 쌀쌀하잖아요. 네, 에어컨 끌까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저작권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사려고 합니다. 4천 정도 들어왔는데 4천 원이거든요. 노래 한 곡 불러줄 수 있어요, 그러면?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어. 진짜 궁금한 게 없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었는데 네.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렵네요. 브라우니 하나만 주세요. 좀 늦으셨네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40분 동안 제가 지금 등 떨어질까 봐. 또 브라우니를. 아, 브라우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 혹시 식사하셨어요? 저 식사는 네 하고 왔어요. 하셨구나. 아, 근데 좀 쌀쌀하다. 이거 나를 내가 좀 올려줄게.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괜찮네. 박윤아 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해줄 멤버는 리에 씨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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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누나 이거 배려왕. 우리 덕분입니다. 우리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덕분입니다. 배려왕. 저희 덕분입니다. 마음을 열어. 또 만났습니다. 좀 놀라셨어요? 제가 와 있어서. 아니요. 아 진짜. 네, 어떻게 부르는 게 편하세요? 오빠가 제일 편하긴 하죠. 아, 오빠가 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아, 네. 네, 그럼 저도 말 편하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와, 그냥. 네네. 아, 유나야 이렇게 해도 괜찮으세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은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말 편하게 해. 말 편하게 해. 그래. 되게 어색하다. 아니에요, 별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 어색한 거 알지? 혹시 이 자리를 지금 벌칙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아니요, 너무 좋아요. 멤버들 다 진짜 부러워했어요. 저희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 패배자들. 네. 패배자들은 밥을 먹을 그게 없습니다. 자격이 없죠. 네,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그 포인트, 배려의 포인트에 조금 예, 부족했을 뿐이지 다른 부분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알 수 있어요. 이상 씁쓸한 폐담병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식사는 아직 안 하셨다고. 네. 아까 그럼 밥이라도 먹으면서 아까 못다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거 먹을까요? 리조또 스타일 머신 파스타. 네. 그러면 이거랑 네. 면이니까 밥 하나 먹을까요? 그렇죠. 이거 블랙 라이스랑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로 샐러드 하나.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시켜주세요. 어? 이렇게 보니까 그분 닮았어요. 그 김유정 씨. 김유정 씨 배우 여자분 있잖아요. 네. 진짜 닮았어요. 여자를 말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김유정 씨랑 얘기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죄송해요. 아니요. 갑자기 빡 보여가지고. 전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그냥 이쁜 얼굴이 되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박윤아 님의 그냥 딱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없다? 아니죠.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 주세요. 아까 여쭤봤는데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마실 거는 괜찮으세요? 네. 물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없어요. 아보카도 좋아하세요? 네, 아보카도 못 드세요? 아니요, 저 좋아하죠. 지금부터 좋아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좋아하게 됐습니다.
싫어하시는구나. 아니 싫어하진 않고. 네. 곁들여 먹는 건 좋은데 그냥 먹기엔 되게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담백한 거면 맛있는 거 아닌가? 아니 처음 10분 했을 땐 되게 막 활발하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막상 올라와서 하시니까 되게 차분하신 성격이더라고요. 되게 여러 면을 본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분을 봐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저는 치킨... 아, 저 치킨을 안 좋아해가지고. 혹시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네, 피자 좋아해요. 피자는 제가 좋아해요. 그러면은 제가 맞는 거를 좀 찾아볼까요?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좋죠. 전 안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 야, 어렵네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까 유머러스한 꼭 네. 개그 코드 맞는다는데 아니면 저는... 열이 우는 사람. 강아지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고양이상이에요. 네. 이런 거 병나발 부는 거 같네. 이러다가 물 배채우시다 가겠어요. 이해야 맛있니? 우리는 김밥 먹어. 만약에 나였으면은 네. 팀원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약간 네. 해도 안 물어봤을 거라. 저는 밥 안 먹죠. 아니야 리아 싸웠지. 설마. 평소에 집에만 있으세요?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액션 좋아하신다고 네. 아까. 멜로 이런 건 안 좋아하세요? 막 가서 보지. 찾아보진 않는 네. 편. 공포 영화는 좋아하세요? 공포 영화 잘 못 봐요. 저도 잘 못 봐요. 공포 영화 찍거든요. 이번에요? 네. 야. 내년에 꼭 보세요. 제가 꼭 보겠습니다. 네. 근데 공포 영화 어떻게 찍으면 어때요? 현장 분위기가 무섭지 않아요? 거기서 실제로 막 아, 제가 또 너무 앞서가네. 뭔가 그 텀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안 맞으면 그분이 되게 막 또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할 게 있었는데 뭔데요? 까먹었어. 대화를 이어갈 게 있었는데. 혹시 A형이세요? 네. 저도인데. 아 진짜요? 네. 아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오늘 공통점을 찾았네. 이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네. 이거 하나 찾았다. 저희가 아직 하나를 못한 게 있어요. 뭐요? 저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말을 놔야 돼요. 아. 계속 지금 제가 존댓말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만나서도 편하게 만날 수 있으면 말 그냥 편하게 놨으면 좋겠어. 나도 말 놓을게. 그땐 서로 좀 덜 어색해하고 좀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많이 친해진 거지. You won't judge, you're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되게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즐거운 점심 식사였습니다. 누가 될까? 맛집 탐방도 좋다. 글램핑은 지금 날씨 때문에 전 골랐습니다. 이거 좋아요. 설렘 가득 멀티게임장 데이트. 제가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멀티게임장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추억도 쌓아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가보고 싶네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잖아요. 멀티게임장은 더 많이 갈 순 없나요? 두 명이라도.
대화만 될까? 나도 게임하러 가고 싶어. 어. 밀림 진정하세요. 밀림 진정하세요. 밀림 진정. 아!